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뭔가 불안불안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쉽게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양시장 힘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수급에 대해서, 수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수급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수급은 외국인이에요. 기관이나 개인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이 사주면 국내 증시가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증시는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수급에 더 선행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외국인의 선물 수급입니다. 보통 이제 선물은 현물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중에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통해서 추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려요. 항상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는 추세입니다. 제가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들어오는 규모가 중요할까요? 물론 규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그거예요.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오고 내일도 들어온다면 그런 힘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현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시장에 대응하려면 그 바뀌는 시장에 뭐가 중요한지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식 공부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왕도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방송이 바로 이 주식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왕도 중에 하나를 또 체계적으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1강부터 차례대로 공부하고 싶다,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신 분들은요, 주저없이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다양한 교육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장중에 시험 관련된 내용들 꼼꼼하게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공부 자료 배워가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강입니다. 양음양 돌파 매매법인데요. 오늘은 이제 약간의 패턴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전에도 제가 패턴 강의를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오랜만에 또 패턴 강의를 다시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매매법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매매의 방법이죠.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기법 강의인데 이 양음양 돌파라는 것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기존에 원래 있는 거예요. 양음양 패턴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고 널리 쓰이고 있는 패턴이고 또 급등주를 잡을 수도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 패턴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매매법은 아닙니다만 기존의 시중에서 널리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양음양 돌파 매매가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음양 매매법은 뭐 제가 만든 매매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있기는 하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첨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양음양 매매에 저의 방법이 조금 더 가미가 됐다. 플러스 알파가 됐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음양에 대해, 양음양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양음양 패턴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양음양 돌파 매매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음양 매매법이란 뭔지부터 볼게요. 기술적 분석상. 양이 떠야겠죠, 그죠? 네, 양봉이 뜨고 음봉이 뜨거나 양봉이 뜨고 음봉이 뜨고 또 양봉이 뜨거나 그리고 음봉이 뜨거나 그러니까 양봉 다음에 이제 음봉 아니면 양봉, 음봉, 양봉까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양음양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양매매라고 해서 양봉, 음봉, 양봉을 다 보고 매수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양봉과 음봉만으로도 매수할 수도 있어요. 왜? 양봉 뜬 다음에 음봉 뜨고 그 다음에 양봉일 거라고 예상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양봉과 음봉 그리고 양봉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양음양 매매는 무조건 양봉, 음봉, 양봉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양봉과 음봉만 보고 다음 양봉을 예상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양봉, 음봉, 양봉을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 양음양 매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는 전략.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주가 상승 후에 매물 소화를 거친 뒤 혹은 매물 소화를 예상하고 재상승을 노리는 전략이에요.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를 거친 뒤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양봉, 음봉, 양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매물 소화를 예상하면 양봉, 음봉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뭐가 더 공격적일까요? 이게 더 공격적이에요.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죠. 수익은 이게 더 클 수 있어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널리 쓰이는 기술적 분석 패턴이 이게 중요하죠. 이 코너는 주식의 정석이에요. 결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석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제 널리 쓰이는 매매법은 제가 웬만하면 하나씩은 다 다루려고 그래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목균형표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가장 신기한 매매법이기도 해요. 기간을 또 중요시하는 기술적 분석이 별로 없는데 기간을 또 중요시하는 게 일목균형표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목균형표를 보지는 않아요. 저는 일목균형표가 그렇게까지 크게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제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누구는 또 일목균형표를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많이 쓰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는 해드렸어요. 왜? 주식의 정석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일목균형표를 잘 활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 사견은 최대한 제외하고 배제하고 대중적인 매매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양음양 매매법도 그래요. 그래서 널리 쓰이는 기술적 분석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이 매매를 쓰시던 안 쓰시던 알고는 가셔야 돼요. 알고 있는데 안 쓰는 것과 몰라서 안 쓰는 것은 천지 차이죠. 모든 것들을 공부는 일단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활용하시는 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했는데요. 양음양 매매법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예요. 이게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죠. 네, 한번 가기 위해서 계속 치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물러나갔다가 숨을 고르고 재충전을 해서 다시 달린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음양이에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양봉만 계속되면 좋잖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 요건 이제 N자형 패턴일 수도 있는데요. 요런 흐름대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양봉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을 만들고 다시 양봉을 만들 때를 노리는 전략. 그게 바로 양음양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는 거죠. 음봉. 요게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양봉만 있으면 좋지만 주가라는 것은 음봉도 나오고 양봉도 나오고 뭐 밑꼬리, 윗꼬리도 나오고 상한가도 나오고 하한가도 나오고 너무 예측하기 어렵고 랜덤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봉이 밀릴 때를 아 이거 음봉 뜬다. 나 어떡하지? 지금부터 떨어지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양봉을 준비하면서 그 양봉의 수익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양음양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한 번 더 했어요. 네, 일반적인 주가 상승은 네, 상승, 그 다음에 조정, 그리고 상승을 거친다는 경험에 의한 매매입니다. 상한가를 치고 팍팍 가는 것도 있고 조정 없이 가는 것도 네,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음봉이라고 무조건 싫어하실 필요는 없어요. 건전한 음봉이 나와야 그 다음에 더 뛸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죠. 그래서 양음양 매매법에서는 조정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정봉은 음봉이겠죠. 보통 네, 음봉이 엄청 중요해요. 그 음봉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할지에 따라서 양음양 매매가 결정이 됩니다.
자, 양음량 매매 종류가 있어요. 이 양음량 매매라는 건요, 하나만 있진 않거든요. 네,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제가 여기서 이 양음량 매매법의 세 가지 종류를 다 간단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매매? 양음량 돌파 매매에 대해서. 그럼 양음량 돌파 매매는 이 양음량 매매의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에 특화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 가장 좋은 게 양음량 돌파 매매예요. 이 매매 말고 설명드릴 나머지 두 가지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의 정석은 어쨌든 주린이분들을 위한 강의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 하시기 가장 쉬운 양음량 돌파 매매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양음량 매매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먼저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양음량 음봉 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음량 매매법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대 양봉 발생 이후에 단봉의 음봉 발생 시 매수를 합니다. 이게 양음량 음봉 매수예요. 네, 매수 시 5일 이평선이나 밑꼬리 등 지지 포인트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장대 양봉 다음에 뜬 게 뭐죠? 네, 음봉인데 밑꼬리가 길거나 윗꼬리가 길거나 아니면 몸통이 길거나 이런 음봉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 나오는 일반적인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위, 아래 꼬리가 없거나 작고 봉의 크기도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봉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려놨냐면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예상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장대 양봉이 나올 걸 예상해서 요 패턴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단봉이 뜨면 그 단봉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음량 음봉 매수예요. 그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요 장대 양봉을 노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봉 두 개를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건데 단순히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이런 단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제가 뭐라고 썼어요? 매수 시 5일 이평선이나 밑꼬리 뭐 이런 지지 포인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음봉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5일 이평선을 이렇게 밟고 있거나 뭔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여기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일봉 두 개만 보고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장대양봉이다 하고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많아요. 지지 포인트일 수도 있고 밑꼬리일 수도 있고 장중 거래량일 수도 있고 뭔가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양음량 음봉 매수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양음량 매매는 총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를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양음량 음봉 매수는 장대 양봉 이후에 단봉이 뜰 때 다음 장대 양봉을 예상해서 미리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음량 음봉 매수입니다. 세 가지 매매법 중에는 가장 고난이도의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양음량 시초가 매수입니다. 첫 번째 매매보다는 정확성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자, 단봉의 음봉 발생 후에 다음날 시초가 상승 출발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한다는 게 다릅니다. 아까 음봉 매수는 뭐예요? 확인을 안 해요. 그냥 양봉, 음봉, 오케이, 다음날 양봉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음봉에서 미리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죠?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양봉 뜰 거야를 예상한 게 아니라 양봉을 일단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단봉의 음봉 발생 후에 다음날 시초가 상승 출발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시에 단봉의 음봉 하향 이탈 없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빈칸 빨간 네모는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여기 장대 양봉과 단봉의 음봉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이 다음 날 시초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뭔 시초가? 이 시초가가 이 음봉 저가를 훼손하지 않아서 출발해야 돼요. 그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해서 확 밀리면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음봉, 그 다음날 시초가가 이 저가를, 그러니까 전날의 음봉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매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상승을 노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양음량 시초가 매수입니다.
이 방법 역시도 1번 양음양 음봉 매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긴 하지만 초보자 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봉을 이탈하기 전에 올라갈 거야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훅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낭패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매수할 때는 단순히 일봉상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그냥 댕강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일평선 지지 아니면 밑꼬리 뭔가 호재 아니면 수급 유입 어떠한 이유든 뭔가의 복합적인 주관적인 분석에 따른 이유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도 초보자분들께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설명드린다고요? 네, 양음량 매매가 뭔지는 일단은 설명을 다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양음량 음봉 매수, 두 번째는 양음량 시초가 매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의 시초가가 전날의 음봉 저가를 훼손하면 안 돼요. 훼손하지 않은 구간에서 시작해서 상승으로 올라갈 것 같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음량 시초가 매수입니다. 양음량 매매법의 네, 두 번째 방법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거거든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양음량 매매법이 아니죠. 양음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양음량 돌파 매수.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도 가장 수월하고 적중률도 가장 높습니다. 네, 굳이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고가의 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고가의 매수를 하지만 매물 돌파가 확인된 다음에 매수하기 때문에 적중률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양음량 매매법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양음량 돌파 매수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뒤에 나올 사례도 이 세 번째 방법 양음량 돌파 매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설명부터 볼까요? 단봉의 음봉 발생 후 여기서 단봉의 음봉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 짧을 단입니다. 짧은 봉. 짧은 봉인데 음봉. 보통 이제 그 장대 양봉이 발생한 다음에는 단봉이 발생하는데 이게 음봉일 때가 많아요. 단봉의 음봉 발생 후에 다음날 단봉의 고가 돌파 확인 후 매수.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해요. 근데 아까 있었던 그 확인은 뭐예요? 그냥 시초가가 저가만 이탈 안 하면은 그냥 매수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여기서는 이 고가를, 그러니까 단봉의 고가를 돌파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매수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매매법은 언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매매법은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매매법은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매매법은 여기서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은 있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매수하기 때문에 적중률은 가장 높습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단봉의 음봉 발생 후 단봉의 음봉은 요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반복 설명드릴게요. 다음날 단봉의 고가 돌파 확인 후 매수. 다음날 단봉의 고가 돌파 확인 후 매수. 그래서 요 상승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요 빈칸의 네모는 이 봉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예상을 해서 요 상승을 예상해서 간다는 거예요. 양, 양입니다. 양, 양인데 세 번째 양이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단봉의 음봉 발생 후 다음날 단봉의 고가 돌파 확인 후 매수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선매수보다 수익은 낮을 수 있지만 성공 확률 높다. 자, 저는 이래요. 두 가지 매매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 확률은 낮은데 성공하면 대박이야. 두 번째는 성공 확률은 높은데 성공해도 수익이 크지 않아.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뭐가 더 낫다라고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은 수학은 아니니까요. 다만 저는 후자 쪽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줘요. 자, 다시요. A와 B 매매가 있습니다. A 매매는 성공 확률은 낮은데 성공하면 수익률이 대박입니다. B 매매는 성공 확률은 높은데 성공해도 엄청 큰 수익은 아니에요. 그 경우에 저는 주저없이 B를 택합니다. 왜? 주식은 언제나 꾸준하게 적은 수익이라도 안전하게 쌓아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계좌 수익은 깨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높은 가능성으로 계속 쌓아가면 단 1%의 수익이라도 쌓아갈 때 그게 복리효과를 내면서 궁극적으로 계좌 수익이 됩니다. 높은 수익, 빠른 수익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결국은 안정적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매매가
양음량 매매 3개 중에서는 요 마지막 양음량 돌파 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매수보다 수익은 낮을 수 있지만 뭐가 높다고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공 확률에 좀 집착을 해야 돼요. 네, 성공률. 수익률은 다음 문제예요. 성공률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률 뭐 50%짜리가 있고 성공률 80%짜리가 있는데 성공률 50%는 수익 나면은 대박으로 30% 수익이고 80%짜리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7% 수익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거 해요. 네, 저는 이거 해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먹어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뭐 나이가 젊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큰 자산을 운영하지 않거나 이러시면은 아 내가 젊을 때 한번 좀 배팅을 해서 투자금을 좀 키워보자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한번 망가졌을 때는 회복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계좌를 두 배, 세 배 불려보신 분들은요, 나중에 안정적인 투자를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큰 계좌 수익을 맛봤잖아요. 단기간에 큰 계좌 수익을 봤다는 건 뭐죠? 그만큼 위험한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위험한 매매를 해서 수익의 맛을 보신 분들은 나중에 안정적인 매매를 못해요. 결국은 내 재산이 완전 대박나거나 쪽박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공격적으로 하시더라도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자산이 모이시면 그때부터는 최대한 지키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키고 보호하면 수익 볼 기회는 언제든 옵니다. 이번에 코로나 불장에서 소외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뭐 코로나가 이제 제2의 코로나가 올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았던 1, 2년간의 장기 주가 랠리가 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큰 기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몇 번 와요, 최소. 그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잡겠어요? 일단 살아남아야죠. 내 계좌가 뭐 3분의 1 토막이 났어,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으로 시작했는데 뭐 1억 됐어. 그럼 그런 큰 기회가 온다고 해서 5억 복구할 수 있겠어요? 복구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낮죠. 내 재산을 지켜야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항상 보수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계좌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음량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가 이제 후반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 그 양음량 매매는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다 설명드렸고 이 세 번째 양음량 돌파 매수에 대해서 뒷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여기 써 있는 대로 선매수보다 수익은 낮을 수 있지만 성공 확률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 제 강의는 순서대로 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링크로 문자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된 내용들 제 강의 1강부터 지금 69강까지 다 정리해놨습니다. 차례대로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 풍부하게 준비해놨고요. 장중에 시험 관련 내용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이 나가는 지금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선매수보다 수익은 낮을 수 있지만 성공 확률은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양에서 양음으로 매수하는 첫 번째 매수는 여기서 들어갑니다. 양으로 확인하는 두 번째 매수는 여기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양음량 돌파 매수는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세 가지 매매법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익도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 확률은 높다. 저는 이 성공 확률에 엄청난 점수를 줍니다. 수익률은 높게 나든 적게 나든 물론 높게 나면 좋지만 적게 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수익을 봤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하시는데 주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것도 하나 보고 갈게요. 그 장대 양봉은요. 그 자체로 강력한 수급 유입을 의미하지만 차익 매물 출회에 대한 압박도 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양음량 매매법의 원리인데요. 보통 이제 꼴이 없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좋은 신호예요, 나쁜 신호예요? 이건 이제 조금만 공부하셔도 알 수 있죠. 제 강의 캔들에 대한 강의에서 한참 설명드렸지만 장대 양봉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은 보유 신호입니다. 신규 매수할 수도 있고요. 장대 양봉 나왔는데 딱 매도하시면은 별로 좋은 매매는 아니죠. 왜? 장대 양봉은 뭔가 강력한 수급이 유입됐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신호예요. 일봉으로 일단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장대 양봉이 확 솟았어요. 그러면 오케이 좋다. 이거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양음량 돌파 매매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양봉을 막 띄우는 매매예요? 아니죠. 장대 양봉을 띄우고 살짝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노리는 매매. 이게 바로 양음량 매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매수 위치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올 날 매수를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매수한 사람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때 매수한 사람은요? 있죠. 이때 매수한 사람은 있죠. 그래서 이 양봉에는 매수한 사람들의 매수 단가가 다 달라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매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여기서 팔겠어요? 안 팔죠. 왜? 내가 매수한 가격인데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건데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진 않을 거잖아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여기서 팔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수익 봤으니까. 그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매도하고 싶어요? 매도하기 싫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챙기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위치에 따라서 심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매수한 사람은 매도 안 하겠지만 요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매도에 대한 압박이 클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음봉으로 나타나요. 그럼 그 음봉은 여기서 사거나 아니면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 만드는 음봉이에요. 여기서 산 사람들이 만드는 음봉은 웬만하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봉 떴을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데 여기서는 돌파 매매니까 그 음봉 고가를 돌파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 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장대양봉 차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대양봉 후에 음봉, 단봉은 대부분 차익 매물 출회 및 본전 매물 출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때 다 안 판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했지만 아씨 음봉 떨어지네 여기서 손절하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매물들이 몰리면서 음봉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단기 투자자의 이익 실현이라든지 보유자들의 뭐 관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음봉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패턴을 보시면 그 장대양봉이 발생한 다음 날은 웬만하면 이런 패턴이 나와요. 차트를 많이 보시면 좋아요. 차트를 매일매일 보시고 많이 보시면 장대양봉 뒤에는 뭔가 약간 쉬어가는 음봉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주가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이런 형태가 나오는구나. 요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또 많은 건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런 단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횡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이 나옵니다. 방향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게 바로 장대양봉 이후의 단봉, 그 이후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음량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다 그랬죠. 단봉인 음봉을 상향 돌파하게 됐을 때 단기 매물 소화 및 고점 매수자들이 뭘로 진입하죠? 네, 이익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돌파하는 시기에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선으로 제가 그어놨는데요. 요때 매수할 거예요. 요때. 요때를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요때. 요 시기. 요 시기가 뭐예요? 네, 요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요. 여기 고점이에요. 네, 여기 고점이 아닙니다. 요 고점, 음봉의 고점이에요. 이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요. 지금 이 양봉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100% 이익 구간으로 진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가 돼요. 이 구간에서는요. 그래서 매물 없이 단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음봉의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합니다. 양봉 고가가 아니에요. 음봉 고가 돌파예요. 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도 다 수익권으로 돌아서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어디서 매수했든 상관없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다 이익 구간으로 돌아서는 게
돌파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돌파됐을 때를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삼을 거예요. 양음량 매매법 세 가지 패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매매가 바로 양음량 돌파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봉상으로 어떻게 매수하는지는 거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론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적인 내용은 조금 더 제가 기본적으로 가미한 내용들이에요. 자, 최근 1개월간 매물대 없는 종목이 좋습니다. 최근 1개월간 매물대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1개월 신고가 종목이에요. 1개월이면 몇 거래일이에요? 20거래일입니다. 20거래일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 아까 봤죠? 그다음에 단봉인 음봉, 네, 봤죠? 음봉 고가 돌파 시 매수입니다. 음봉 고가 돌파 시 매수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봉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네, 돌파를 예측해서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양음량 매매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번이나 2번이 되는 거예요. 저는 3번 양음량 돌파 매매입니다. 그래서 음봉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장대양봉 후에 음봉이 장대양봉 상승분의 절반 이상 되돌림 시 매매 대상 제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데 이 장대양봉의 상승폭 절반 밑으로 뚝 내려오면은 그건 버립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데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단봉, 짧은 음봉이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또 장대 음봉이 쭉 나왔어. 그건 양음량 매매가 아닙니다. 그 종목은 이미 단기 수급이 이탈됐든 악재가 나왔든 뭔가 잘못됐어요. 그런 건 매수하지 않아요. 장대 양봉 다음에 장대 음봉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버리세요. 그런 거는 장대 양봉 다음에는 음봉이 나오는데 단봉. 짧아야 됩니다. 위와 아래가 짧아야 돼요. 아까 다 단봉이었지 긴 거 없었어요. 장대 양봉 다음에 만약에 장대 음봉 나오면 웬만해선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나왔다. 네, 버리세요. 그런 건 양음량 매매가 아닙니다. 네, 그 설명이에요. 네, 장대 양봉 후에 음봉이 장대 양봉 상승분의 절반 이상 되돌림 시 매매 대상 제외합니다. 장대 양봉이 예를 들어서 뭐 10%짜리예요. 근데 그 고점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절반 이상을 하단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거는 안 해요. 뭐 이런 설명이 좀 어려우시면 그냥 장대양봉 떴는데 장대음봉 뜨면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플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특이한 건데 이거 제가 넣은 거거든요. 매수 후 4일 이평선 종가 이탈 시 매도입니다. 5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 일반적으로는 5일로 해요. 근데 저는 4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4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근데 4일 이평선이라는 건 잘 들어보지 못했죠. 우리가 이평선은 제가 이평 강의도 이전에 했지만 뭘 많이 써요? 5일, 20일, 60일 뭐 이런 이평선들을 많이 써요. 5일은 이제 단기 이평선, 뭐 20일은 뭐 생명선이다. 60일 이평선은 3개월 이평선이죠. 그다음에 뭐 중기 이평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뭐 200일 이평선도 있고 그런 것들은 대중적으로 많이 씁니다만 4일 이평선은 못 들어보셨죠. 네, 제가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평선은 자기 편한 대로 맞춰서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를 하는데 나는 20일 이평선보다는 24일 이평선이 잘 맞네? 그럼 24일 이평선을 쓰시면 돼요. 내가 매매해보니까 60일 이평선보다는 55일 이평선이 잘 맞네? 그럼 55일 이평선을 쓰시면 돼요. 네, 어차피 법칙은 없어요. 대중적으로 5일, 60일, 20일 이런 걸 많이 보는 거지 그 이평선이 절대적으로 다른 이평선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요. 매수 이후에 4일 이평선 종가 이탈 시 매도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좋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첨가한 부분입니다.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제 방식이에요. 양음량 돌파 매매인데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인 내용이고 요 밑에는 제가 추가한 내용이에요. 추가한 내용.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요 밑에는 제가 추가한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매수 후 4일 이평선을 종가 이탈 시에 매도를 합니다. 요게 이제 양음량 돌파 매매법의 이론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글씨로만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의 이제 장점은 뭐예요?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한 번에 이해 안 가면 두 번, 세 번, 네 번 궁극적으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보세요.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시면은 아마 그때 가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인데요.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차트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양음량 돌파 매매법을 할 겁니다. 자, 할 건데 자 보면은 지금 이제 양봉이 떴어요.
근데 이게 약간 찝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은봉이 한 요 정도만 떴으면 좋았는데 좀 길어요. 좀 길고 심지어 윗꼬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매매도 이 고가를 돌파하면 양음량 돌파 매매가 됩니까? 네,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이쁜 차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봉이 사실 한 요 정도만 나와줬으면 요 고가 돌파할 때 딱 사면 깔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은봉이 몸통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윗꼬리까지 있어요. 근데 조건은 어쨌든 똑같아요. 조건은 뭐죠? 은봉 고가 돌파 시 매수입니다. 은봉 고가를 이렇게 돌파하면은 양음량 매매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단봉은 아니죠. 뭐 장대 은봉도 아니고 그냥 중봉 정도 돼요. 이런 패턴은 조금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고가 돌파를 하면 매수할 수는 있어요. 다음 날 한번 볼게요. 다음 날 보시면 여기서 떠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떠갖고 그 다음 날 뭐 고가 돌파 여기까지 가려면 어때요? 한참 걸리죠? 한참 걸리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만약에 돌파가 됐으면 이건 양음량 매매입니까? 이건 양음량 매매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양양 매매죠. 오늘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양양 돌파 매매예요. 양양 돌파 매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음 날 이 고가를 바로 돌파하지 못했죠. 이게 종가까지 본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양음량 돌파 매매가 돼요? 안 돼요. 이 다음 날 돌파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양음량 돌파 매매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질 거면은 뭐 양양 돌파 매매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죠? 네, 원칙은 있습니다. 양인데 양에서 음을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돌파가 나와야지 매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돌파가 안 되면 버리세요. 네,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매수 실패라고 했죠? 이게 매수 실패입니다. 매수 실패한 거예요. 매수 실패한 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른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그 장대 양봉이 떴고 단봉이 떴어요. 그러면 어디를 돌파하면 매수가 되겠어요? 여기를 돌파하면 매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뭐라고 썼어요? 매매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썼습니다. 왜 제외할까요? 자, 양 돌파 매매는 이 양봉의 길이가 웬만하면은 한 7에서 15% 사이 정도인 게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것처럼 20% 이상까지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 가격 부담이 생겨서 그 조정이 생각보다 좀 세게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다음에 단봉이 나오는 건데 그 장대 양봉이 너무 길면 20%, 25%, 27% 혹은 상한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이면 양음량 매매가 잘 안 맞습니다. 이것도 경험에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장대 양봉은 7에서 15% 정도면 괜찮아요. 무조건 이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너무 급등한 장대 양봉이면 그것도 버리세요. 이건 보면은 약간 횡보하다가 여기서 갭으로 한번 떴고 죽었다가 완전 장대 양봉 확 띄우고 그 다음에 단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은 매수법에 해당되는 건 맞아요. 해당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양에서 첫 번째 양이 너무 긴 장대 양봉이면 이런 것도 좀 제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양봉은 한 7에서 15%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에 의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해놓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뭐죠? 매매 대상 제외입니다. 이건 왜 제외일까? 자, 양음량 돌파 매매는요.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떴죠. 그 다음에 은봉이 한 이런 식으로 떠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양봉이 떴는데 그 위에 이렇게 갭으로 떠갖고 은봉이 떠버렸어요. 이거는 양음량 패턴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떠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갑자기 시초가부터 양봉의 고가를 뚫어버리더니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해서 갑자기 밑꼬리를 쫙 달더니 은봉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미 수급 이탈이 나왔어요. 이거는 여기서 팔 사람 다 팔았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걸 보시고 양음량 매매니까 여기 고점 돌파하면 사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요 다음에는 양봉으로 뚫고 갈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뚫는다고 하더라도 엄청 고점 매수, 추격 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양음량 매매는요. 장대 양봉이 뜬 다음에 거기에 붙여서 단봉이 발생해야지 지금처럼 양봉 뜬 다음에 갑자기 갭으로 떠서 은봉이 쫙 발생하고 이런 건 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매매 대상 제외입니다. 제가 이제 양음량 매매법을 하기 전에 매매 대상 제외될 것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 사례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은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단봉이 나왔어요. 어때요? 아, 이쁩니다. 이렇게 이쁘죠. 그러면은 요 단봉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되나요? 네.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뭐죠? 1개월 신고가. 1개월 신고가. 그리고 장대 양봉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는 단봉. 지금 절반 훼손 안 했죠? 장대 양봉의 절반이면 이 정도인데 여기를 훼손 안 했어요. 이 위에서 단봉이 떴잖아요. 그죠? 훼손하지 않았어요. 음봉이 만약에 여기까지 쫙 떴으면 그때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봉이 떠졌기 때문에 고가 돌파. 어디 고가 돌파예요? 양봉 고가 돌파예요? 음봉 고가 돌파예요? 어디 돌파예요? 양봉의 고가예요? 음봉의 고가예요? 음봉의 고가입니다. 음봉의 고가. 그 음봉 고가에 제가 선을 그어놨죠. 심지어 앞에도 있었던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려내는 건 굉장히 의미가 높아요. 의미가 있어요. 네, 중요한 매물대를 돌려내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돌파해내는 시점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가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 돌파를 했네요.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으면 어때요? 네, 매수할 수 있죠? 네, 돌파를 했으니까 깔끔하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 이상을 보면은 바로 장대 양봉이 뜬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양음양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은 다 드렸어요. 뒤에는 뭘까요? 반복이에요. 뒤에 차트 이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반복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받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참여하시게 되면 평일 장중에 제가 강의 내용 1강부터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1강부터 쫙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셔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공부 자료 차고 넘칠 만큼 준비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음양 돌파 매매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이론도 설명드렸고 봉으로도 설명드렸고 개념도 설명드렸고 주의사항까지 설명드렸고 이렇게 사례도 한번 봤죠. 뒤에는 뭐라고요? 반복입니다. 양음양 돌파 매매법 반복해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네, 첨보예요, 첨보.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 뜨거운 종목이죠. 여기서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양. 그 다음에 보시면 단봉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음. 요 음에 윗꼬리가 길지 않으면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윗꼬리가 달렸다고 양음양 매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음봉의 고가만 돌파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패턴상으로는 요 윗꼬리가 안 달렸으면 요 윗꼬리가요. 안 달렸으면 조금 더 좋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달렸으면 달린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양음의 고가 돌파. 양음의 고가니까 몸통이 아니죠. 꼬리예요. 윗꼬리. 윗꼬리 고가를 돌파해야 그때 실시간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돌파했는지 볼까요? 네, 돌파를 했네요. 돌파를 하면서 양 돌파 매매 사례가 나왔습니다. 매수하면 되나요? 오케이, 매수하면 됩니다. 1개월간 이제 그 뭐죠? 매물대 없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는 뭘 기준으로 매도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깨지기 전까지 보입니다. 며칠 이동평균선일까요? 며칠 이동평균선? 네, 4일 이동평균선입니다. 4일 이동평균선 종가 기준 이탈 전까지 보유하시면 됩니다. 4일 이동평균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검은 선 있죠? 이 검은 선이 뭐냐면요. 요 검은 선이 이제 그 4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요 검은 선이 제가 4일 이동평균선으로 네, 세팅을 해 놨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매수가 되고요. 쭉쭉쭉 간 다음에 여기서 4일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되죠? 4일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도를 해야겠죠. 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건데 4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4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매수한 다음에는 4일 이동평균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죠. 양 돌파 매매법으로 매수를 했고요. 4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요 지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까지 타이밍을 아실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방금 보신 종목은 첨보였고요. 네, 요 정도까지 보시면은 매매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시겠죠? 네, 1개월간 저항대가 없어야 됩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고요. 종가상 4일 이평선
이탈 전까지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그리고 양, 음, 양 패턴이기 때문에 양, 음, 양이 음봉 돌파 시 매수 요겁니다. 근데 그 음봉이 막 양봉 훨씬 위에서 뜨거나 뭐 음봉이 막 이렇게 장대 음봉이거나 이러면 버려요. 네, 그겁니다. 두 번째는 양음 양에서 첫 번째 양봉이 너무 길어도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하시면서 세부적인 타이밍을 잡으셔야 조금 더 세밀한 타이밍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시젠입니다. 시젠.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대량 거래로 붙었고요. 그 다음에 단봉이죠. 이게 진짜 딱 이쁜 그 양음양 패턴이에요. 네, 장대 양봉 나왔는데 그 장대 양봉이 과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음봉 나왔는데 윗꼬리 아랫꼬리도 짧고 장대 양봉에 딱 붙어갖고 이 위에서만 살짝 나왔죠. 네, 양음양에 굉장히 어울려요. 그러면 장대 음봉의 고가 돌파 시 매수하면 되나요? 그렇죠. 장대 양봉 고가 돌파 시 깔끔하게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돌파가 됐는지 볼게요. 네, 돌파가 됐죠? 네, 돌파가 되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4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걸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막 급등 막 나와서 4일 이평선이나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4일 이평선까지 내려올 걸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매도 타이밍은 훈련이 되셨으면 가능하시고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셨으면 제 강의 중에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라는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걸 보시면은 제가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지가 또 자세하게 나와요. 매도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제가 4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쉬운 기준을 세워드린 것뿐이고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그때 뭐 임의로 매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세부적으로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어쨌든 이 강의에서는 4일 이평선 종가 이탈 시 매도가 그냥 제일 깔끔합니다. 자, 보면 그다음에 4일 이평선 이때 종가 기준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술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내가 만약에 뭐 조금 더 매도의 기술을 잘 알고 있다면 뭐 이런 위치에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훈련이 많이 되셨으면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 볼게요. 네, 포스코 강판인데요. 포스코 강판 보시면은 여기서는 장대 음봉이 떴는데 여기서 양봉이 하나 더 떴어요. 요런 위치에서는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요런 위치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봉의 길이가 너무 길면은 그때는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장대 양봉 이후에 바로 음봉이 떴을 때 얘기예요. 근데 이것처럼 장대 양봉 이후에 조금 작은 양봉이 떴는데 여기서 음봉이 뜨면 그 고가 돌파 시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분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봉은 길지만 이 양봉은 엄청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발생한 음봉의 고가 돌파 시에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요 장대 양봉 뒤에 음봉이 나왔으면 양음양 돌파 매매를 보기 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이 양봉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 양봉을 기준으로 양음양입니다. 양음양에서 고가 돌파되면 매수하실 수 있어요. 요것도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양음양 매매법은 그 양음양이 중요해요. 그 전에 있었던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양음양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급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양음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고가 돌파하면은 네, 매수할 수가 있어요. 이 위치에서는 그죠? 양음양 돌파는 단기에 이제 급등도 많이 나오고요. 상승 이후에 이렇게 윗꼬리도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탄력적인 매매예요.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 그 매도까지 좀 기간이 짧을 수도 있기는 해요. 네, 양음양 돌파 매매가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쩍쩍쩍 간 다음에 4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했으니까 어때요?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이 4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은 절대적인 매매 타이밍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면 그 매도의 기술에 맞게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양음양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최대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때는 반복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셨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방송을 늦게 보셔서 중간부터 강의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고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양음양 돌파 명예법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제 강의 1강부터 끝까지 벌써 69강이에요. 엄청 많겠죠? 네, 공부할 자료는 풍부합니다. 네, 공부할 자료는 풍부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주식의 정석 강의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다음 주에도 또 양질의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항상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